네, 여기서 봅니다. 자, 111페이지. 행정규칙의 성질 및 효력. 일단 2번.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이 그 하급 행정기관한테 구성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총기 사용 훈령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보다 하급기관인 경찰관들이 그러한 대통령의 훈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하급행정기관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하급행정기관은 상급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만약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복종의무를 위반한 게 돼요. 그런데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바로 국민과 관계에서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는가. 학설이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당연히 행정규칙은 행정부 지 마음대로 만든 상위법령의 위임, 수권 없이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대외구성력 있는 성문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판례만 보시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성력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립 및 발효 요건도 있고 행정규칙에 대한 뭐 통제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제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 요거는 뭡니까? 네.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은 형식의 행정규칙. 일단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이에요. 그리고 보통 헌법이나 법률, 법률 상위법령의 권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 행정규칙의 내용. 바로 뭐냐면 내용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처럼 의무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불이익처분, 우리가 그걸 제재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의무 위반한 사람한테 하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의무 위반한 사람한테 하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중에 그 법률에서 정한 영업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주로 제공한 사람 영업정지 1개월. 2. 청소년 고용에서 성매매 시킨 사람 영업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딱 뭐 어떤 위반 행위하면 어떤 영업정지 몇 개월 하는가 이런 기준을 정하거나 뭐 담합 행위한 사람 과징금 1억 그다음에 그 어떤 허위 광고한 사람은 과징금 2억 이런 식으로 과징금 액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법규명령 형식인데 그 내용이 재량준칙이라는 행정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법규명령으로 볼 것이냐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해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니까 법규명령으로 보자. 내용이 중요하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자. 이렇게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여러분들 판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판례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행규칙 형식 판례는 시행령 형식,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으로 봐서 대외구성력이 있다라고 보고 시행규칙, 그러니까 불령이죠.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둘 다 법규명령 형식이 무엇이든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으면 당연히 대외구성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114페이지 의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란 당해 규범의 내용은 행정사무처의 기준, 재난권 행사의 기준에 불과하지만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대통령령이나 부령,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 처분의 기준이나 과징금 액수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은 무시하셔도 되고 판례. 판례는 부령, 그러니까 시행규칙 형식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통령령 형식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법령 보충 규칙 그 옆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법령 보충 규칙은 형식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와 같은 행정 규칙 형식이야. 근데 상위 법령, 그러니까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수권, 위임이 있어요. 행정규칙과는 달리. 그리고 내용이 위임명령의 내용인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법령 보충 규칙입니다. 형식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상위 법령의 수권이 있고 내용이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이제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상위 법령의 수권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거예요. 수권을 법률에서.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들죠. 아니 그냥 법률에서 뭐뭐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총리랑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규명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수권할 수 있는데 굳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 수권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관세율 예를 들어볼게요. 관세율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세법이라는 법률에서 관세율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요, 법규명령은 한 번 개정되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아무리 빨라봐야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율은 7일 만에, 7일에 한 번씩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은 7일에 한 번씩 변경되는 건 불가능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 관세율에 대해서, 관세법에서 관세율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관세청장 훈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은 행정규칙은 오늘 당일날 변경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변경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은 뭐요? 행정규칙은 7일에 한 번씩 변경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법령 보충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법규명령 형식이 아니라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이것이 법령 보충 규칙이에요. 그럼 이거를 뭘로 볼 거냐 했을 때 다수결과 판례는 법규명령으로 봐요. 왜냐? 형식이 어땠든 간에 상위 법령의 위임 수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의구선력이 있는 그런 성문법이니까 대외구속력이 인정되니까 법규명령 개념정의를 충족하니까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또 볼게요. 법령보충규칙의 고시훈령, 공고, 훈령, 지침 등의 행정규칙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규상, 국민의 권리의무상을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행정현실의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전문 기술적 사항을 성질을 지니는 사항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도 그렇게 이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 학설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판례,
판례는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수권에 의해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성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여 법령보충규칙의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하고 있다. 아시겠죠? 됐고요. 그러므로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들은 이건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안 돼. 법령보충규칙의 한계는 법령보충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면 위임명령이기 때문에 위임명령 한계, 수권의 한계와 재정성 한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인 행정입법 마무리됐고 행정행위를 볼 겁니다. 자, 행정행위. 그럼 행정행위는 뭐냐?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국가와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객체인 국민한테 이거는 빈칸이 어디 있나? 그 119페이지 밑에 보면 빈칸 있죠? 거기에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주체가 행정청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객체한테 실무상 수십만 개의 공법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공법 영역에서의 형벌을 제외한 모든 행위인 공법작용을 해. 면허정지, 면허취소처분, 뭐 조세부가처분, 철거명령, 뭐 자가격리조치, 뭐 집합금지명령, 뭐 시정조치명령 이렇게 수십만 가지의 공법작용을 실무상 해. 근데 그 실무상 수십만 가지의 공법작용 중에 용어가 어떻게 쓰였던 상관없이 이 다섯 가지 개념징표를 모두 갖추면은 우리가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해요. 첫 번째가 그 행위가 공법적용이 행정청 행위여야 되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규율이어야 돼. 그러니까 추상적 규율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구체적 규율일 뿐만 아니라 공법 영역에서의 활동인 공법작용이어야 돼. 그리고 민법, 상법에 근거한 사법작용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법작용이 행정청의 구체적 규율로서 공법작용인과 동시에 바로 법률 요건에 해당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 변동이라는 게 발생 변경 소멸이죠. 법률 요건에 규정된 행위로서 효과인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킨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행정청의 구체적 규율로서 공법작용이라 하더라도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럼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권력적 단독 행위여야 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돼. 권력적 단독 행위. 이 다섯 가지 개념증표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면 실무상 어떠한 용어로 쓰이던 우리는 그걸 강학상 행정행위라 하고 이런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권력관계라 하며 이러한 행정행위에는 다른 비권력작용이나 사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독특한 효력, 그리고 공정력, 그리고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바로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먼저 당의 실무상 쓰이는 공법작용이 강학상 행정행위가 되려면 첫 번째 행정청 행위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행정청은 국가지자체 행정기관 중에 국가지자체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이것이 바로 그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인데 행정의 개념증표에서 얘기하는 행정청은 바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의미해요. 그럼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라는 게 뭐냐?
법에 의해서 처분 권한 부여된 모든 자 법에 의해 법에 의해서 어?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 부여된 처분할 권한이 부여된 모든 자 법에 의해서 처분 권한이 부여된 모든 자 법에 의해서 처분 권한 부여된 모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 같은 지방의회는요. 조직법상으로 보면은 국가지자체의 의사결정할 권한만 있는 의결기관이지 외부표시 권한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야. 근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징계의결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징계의결 처분했다. 그럼 그때 지방의회는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수동법상 행정청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지자체라는 법인과는 독립된 기타 공법상 법인, 공법상 사단이라는 행정주체지 행정청이 아니에요. 조직법상으로.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징계사유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을 대한변협 명의로 했다. 대한변협은 그 범위 내에서 뭐예요? 바로 행정청, 행정수동법상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국가지자체와는 독립된 기타공법상법인, 공법상 사단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나 산재 인정결정이라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나 산재지급결정을 했다. 그럼 그 법인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수동법상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뭐 구체적 규율. 이거는 어떤 특정된 사건에 대한 일시적, 이례적 규율이 있죠. 그럼 이게 반대말은 뭐야? 바로 추상적 규율. 그래서 행정입법이라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강학상 행정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작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이라는 사법에 근거한 매매계약, 물자조달이나 영리활동 같은 사법작용은 강학상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법률 요건, 법의 요건에 해당해서 효과로서 권리의무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법률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순수한 사실행위. 요거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같은 그 회사한테 포털사이트 회사한테 댓글을 달 때도 실명제로 전환해서 댓글을 해라, 댓글 달게 해라 라는 시정조치 권고를 했어. 댓글, 실명제 전환 권고. 이것이 행정행위인가? 이라고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청의 행위고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특정된 고유한 이름이 있는 사업자들한테 한 거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구체적 규율이고 또 공정거래법이라는 공법에 근거해서 한 공법작용이야. 근데 이게 행정행위가 되지 못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이라는 법 어디에서도 시정조치 권고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상대방한테 시정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지도, 바로 단순한 순수한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시정조치 권고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실명제 전환 안 했다. 처벌되지 않아. 왜?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은 행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에 보니까 시정조치 명령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상대방한테 시정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 행정형벌, 공법상 의무 불이행 시 법원의 도움 없이 자력강제, 강제집행이나 제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SPC인가 그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고용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서 시정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서 실제로 이제 직접 고용을 SPC라는 본사가 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가 지금 너무 골목상권까지 너무 나간다.
카카오 헤어도 있고 카카오가 이렇게 너무 한마디로 대기업이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아마도 이게 평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자금력이 있잖아. 자금력이 있는 데서 싸게 먼저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싸고 또 편하니까 그거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골목상권이 이제 다 죽잖아.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택시가 그렇게 하려고 카카오 택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이 이런 게 이제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거를 만약 그냥 규제 없이 놔두게 되면은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 실제로. 자금력을 해서 뭐요? 그 경쟁하는 다른 중소기업이나 그냥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뭐요? 가격을 자기들이 이제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요? 행정법, 공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그 공법이 바로 공정거래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 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카카오 주식이 수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가해질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공법에 의한 제재가 가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가 너무 무노발식으로 확장했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실제로 그런 데는 하지 않잖아요. 네이버 쇼핑 정도만 하지 실제로 그 정도까지 사업을 확장하진 않는데 카카오는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택시까지는 괜찮은데 헤어나 이건 너무 심하잖아. 꽃배달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카오가 해도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못 해요, 사실은.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완벽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헌법에 보이죠.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이 결정한 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경제 체제는 사회적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믹스된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의 지향점이.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가 기업의 어떤 활동에 규제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법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뭐 당연히 뭐예요? 기업인들은 행정법이라는 공법에 의한 국가의 규제를 하지 말아라. 행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시정 조치 명령이나 이런 거 의무 위반하면 처벌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행정법을 없애달라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서 공정거래법 이런 거 없애달라고 기업에서는 요청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 입장에서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부나 이런 쪽의 입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그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이라고 하죠. 보수 섹터야.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쪽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는 뭐 강화해야 되는가 완화해야 되는가 했을 때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 어느 정도는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아시겠죠. 왜냐? 그래서 공정거래법 만들어지고 한 거니까. 기업에 대해 기업은 목표가 뭐 사람은 미래다 뭐 이렇게 두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기업의 목표는 상법에 나와 있어요. 뭐야 주주의 이익이 기업의 모든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요 사회 공헌 그런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목표도 아니야. 법에 나와 있다니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돼. 그게 법에 나와 있어. 주식회사 상법에.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가 뭐야?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예잖아. 동인도 회사가 얼마나 사람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처칠이 영국의 처칠이 인도에서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인도 사람. 근데 처칠은 되게 왜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실제로 죽인 건 히틀러보다 처칠이 더 많이 죽였어 사람을. 대영 제국이 뭐요? 2차 세계전 나치 때보다 뭐요? 몇 수십 배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노예로 삼고. 더 나쁜 놈은 대영 제국 영국이야. 미국도 뭐요? 1억 몇 명에 해당하는 인디안을 다 몰살시키고 뭐요? 지금 남아있는 인디안 별로 없잖아. 거기에 원래 그럼 미국 그 넓은 땅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을까? 미국이라는 국가도 엄청난 대량 학살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법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란 나라나 영국이란 나라가 되게 아름답다, 좋다. 천만의 말씀. 그 역사적으로 그냥 미아가 된 거지. 미아가 된 거지. 인디안이랑 싸울 때 인디안이 잔악하다. 무슨 인디안이 잔악해. 지들이 백인들이 얼마나 잔악한 놈들인데. 그죠? 역사적으로 그냥 미아가 된 것뿐이에요. 백인들이 제일 잔악해. 아시겠죠? 실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뭐 총이 있잖아. 총. 아시겠죠? 자, 됐고요. 권력단독행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걸로 대등한 국가와 국민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설치 있죠? 횡단보도, 횡단보도 이거 행정행위입니다. 왜 볼게요? 횡단보도가 왜 행정행위인가? 첫 번째, 행정청. 횡단보도는요,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각 지방행정청이 합니다. 두 번째, 구청. 동작구 노량진동 몇 번지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장소에 하죠. 그쪽을 맞아. 공법.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설치해요. 공법적으로 맞아요. 권리의무분담 이렇게 하는가. 자, 도로교통법에 보면요.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그걸 요건으로 해서 법률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 써요. 모든 운전자들은 일단 멈춰야 될 의무가 부과돼요. 물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우선하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시죠? 그럴 때는 거기 위에서 사고 나잖아요.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사고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험 들었다 해도 뭐예요? 10대 범죄, 그러니까 음주운전, 횡단보도 위사고, 그다음에 그 업무상 중과실로 인한 어떤 사망이나 상해 이런 10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보험 적용해서 다 피해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받게 돼요. 왜? 횡단보도는 무조건 운전자들한테 일단 멈춰야 되는 의무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냐면 갑자기 뛰쳐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 했다. 여러분들 100% 과실이야. 여러분들이 의무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가 되면 일단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운전자들은 그 앞에 멈춰야 될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돼 있어. 일방적으로 설치하잖아.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는 비록 우리가 행정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섯 가지 개념표를 모두 충족하니까 항상 행정행위입니다. 행정보도 설치에 대해서 취소수송이나 무효확인수송 같은 항고수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7페이지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하여튼 이 다섯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행정행위. 행정청이 첫 번째 개념,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그러니까 구체적 규율이라는 거죠.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개념진표가 의의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마자 2번,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일단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 읽어볼게요. 보통 행정청은 조직법상 행정주체, 바로 국가지자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 국민과 관계에서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로서 행정청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행정수동법상 행정청으로서 공법, 바로 법에 의해서 외부관계, 국민과 관계에서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 즉 외부명의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지방의회도 조직법상으로 행정청이 아닌 의결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심 의결 처분할 권한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징계 의결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이란 법에 의해서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행정수통법상 행정청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번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위.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지만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일반 처분은 행정행위다. 한남대교 통행금지 조치는 한남대교라는 고유한 다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넘어가시면 외부, 바로 외부가 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 바로 권리 의무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법적 효과라는 게 권리 의무 변동을 의미하니까 양가를 일반 행정행위, 네, 법적 효과. 행정행위는 법적 효과, 바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도하는 법적 행위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행위, 순수한 사실행위와 구별됩니다. 2번은 됐고, 양가로 2번은. 4번, 공권력적 행위. 행정행위는 민법에 의한 사법작용이 아닌 공법작용이어야 되고,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행정행위의 종류에서 법률행위죠.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 행정행위는 뒤에서 얘기하면 되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제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설명드리기 힘든데 간단하게만 이따 설명드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 제3자의적 행정행위 이거는 어떤 건지만 얘기하면 돼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당의 행정행위의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행정행위. 그래서 A한테 1억 보조금 지급 결정이라 행정을 했다. 그럼 보조금 지급 결정의 상대방인 A한테는 뭐야? 이익이 되잖아. 또 B라는 사람한테 의사 면허 했다. 그럼 이 사람은 B는 이 의사 면허의 상대방은 뭐야? 의사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니까 수익적이죠. 이런 게 수익적 행정행위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인류형. 바로 A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상대방인 A는 뭐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니까 침익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제3자 효행정행위는 제3자한테 효과를 미치는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핵폐기물 설치허가라고 합시다. 설치허가라는 행정행위를 받은 A라는 회사한테는 핵폐기물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니까 수익적이겠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 바로 인근 주민들인 제3자들한테는 뭐예요? 자기 집값 떨어지고 집값이 10억짜리 집이 뭐예요? 천만 원도 안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한테는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하잖아. 이렇게 행정행위의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인데 제3자한테는 침익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렇게 제3자한테까지도 효과를 미치는 행위를 제3자 효적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됐고요.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단독적 행정행위. 쌍방적 행정행위는 사인행법 행위, 행위요건적법 행위인 신청이나 동의, 또 수리를 위한 신고에서 신고와 같이 사인행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쌍방적 행정행위라 하고 단독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와 같은 사인행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철거명령이나 조세부과 처분은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흥주점 영업허가나 의사면허, 약사면허 이런 것들은 그 약사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약사면허 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이런 걸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요. 로마자 5번까지만 할게요.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이건 간단해요. 자세히 읽어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인적인 자격요건만을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를 대인적 행정행위라 하고 물적인 시설기준 같은 것만을 요소로 하면 대물적 행정행위. 인적 자격요건과 물적 시설기준 모두를 요건으로 하면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의사면허나 한의사면허, 약사면허는 뭐예요? 물적인 시설 기준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인적인 자격 요건, 의대를 나왔고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인적인 자격 요건만을 요건으로 하잖아. 공무원 임명은 공무원 임명 요건으로 인적인 자격 요건만 요소로 하지 물적인 시설 기준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 임명이나 의사 면허 같은 게 대인적 행정행위고요. 대물적은 건축허가라고 했을 때는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인적인 자격 요건 요소로 하지 않아요. 물적으로 당의 대지가 안전성이 있는 대지인가 또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췄는가 이것만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이런 걸 대물적 행정행위라 합니다. 혼합적 행정행위는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요건으로 하는 그러니까 유흥주점 영업허가는요 일정한 조리시설이나 소방시설도 요건으로 하지만 시설 기준도 물적 시설 기준도 업주한테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자격 요건도 요소로 하거든요. 이렇게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요소로 하는 게 혼합적 행정행위입니다. 근데 이걸 구별하실 건 뭐가 있습니까? 영업 양도가 가능하냐?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 수 있느냐 했을 때 대인적 행정행위는 못 팔아요. 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 변호사 면허 이런 거는요. 그 자격 요건만 요소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불가능해. 근데 대물적 행정행위는 물적 시설 기준만 갖추면 건축주가 누구인지 필요 상관없으니까 영업 양도가 가능해요. 혼합적 행정행위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인적인 그 자격 요건도 요소로 하지만 물적인 시설 기준도 요건으로 해요. 그래서 혼합적 행정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 면허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거래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구체적 내용 다음 주 월요일날 강의합니다. 휴일이지만 그냥 강의 진행이 되니까 참조하시고 강의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